오늘이 정행품 들어갈 차례죠. 정행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정행품 지난 시간에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페이지 있습니다. 첫날 나눠드린 거 그죠? 정행품은 영신심자로 신심 있는 자로 하여금 뭘 한다? 소신보살. 소신보살이 믿는 바 보살이 초발심시에 보살이 초발심은 초발심은 언제 초발심입니까? 십신이 무르익어서 신심이 무르익었을 때 초발심을 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신심이 무르익는데 신심이 무르익는데 신심이 왜 못 익는다 그랬어요? 삼점차를 닦지 않기 때문에 못 익는다 그랬어요? 삼점차는 뭡니까? 신심이 없는 사람은 신심은 뭘 했죠? 공덕행어로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했어요. 공덕행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신심을 왜 신심이 안 일어날까? 왜 신심이 안 일어나고 이상한 짓만 할까? 삼점차 수원리 아구가 안 된다. 못된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못된 음식만 먹는다 이거죠. 그죠? 신심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악하고 탁한 거 이렇게 다 꺼내지게 돼 있어요. 신심이 없을 때는 어쨌든지 더 악해지려고 더 추적고 탁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신심이 딱 오면은 그거는 저절로 없어져요. 재기조인 그 조인 도와주는 원인을 끊어라. 그 오신체를 날 것으로 있어도 먹지 말아라 해놨어요. 그죠? 전에 한 시간에 뭐였죠? 사를 표해서 사를 통해서 법을 표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적사표법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오신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도 해당하지만은 뭘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해당하고 일에도 해당하잖아요. 그죠? 오신체라고 하는 건 악독하게 남을 막 이렇게 험담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오신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맵고 독하잖아요. 그렇죠? 꿈도 그런 꿈을 꾸면 안 되고 혼자서 그런 생각도 했어도 안 된다. 왜? 전부 다 기억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행할 때는 제일 밑에 거를 인천교로 해서 하사도 수행이라고 그래요. 하사도 예를 들어서 낮은 근기의 수행자들. 그 인천교를 이제 통과하면 중간쯤 수행하는 사람들을 중사도라 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사성제 12연기가 좀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급인 사람은 우리처럼 뭘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는 무상사까지는 아니라도 상사도까지 올라가면 뭐 되는 거예요? 보살. 그렇지. 바라밀행이죠. 바라밀행은 여기서는 이제 바라밀행을 전제적으로 두고 있지만은 아직 바라밀행으로 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발보리심은 보리심이 바로 뭡니까? 보리도 찾아라서 그게 상사도 수행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까지의 사성제 12연기에 대해서 충분히 뭘 믿는다? 믿는다고 하는 거는 재행무상과 재범무아에 대해서 믿어본다. 그죠? 우리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다. 그 삼법인인데 항상 네 가지를 얘기해. 재행무상, 재범무아, 이거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일체계고, 열반적정. 왜 네 개를 왜 삼법인이라 하느냐? 재행무상과 재범무아에 대한 집착을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체 계고로 떨어지는 중생 노름이 되고 이 일체 계고를 재행무상 재범무아를 깨쳐버리면 열반 적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계고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의 매인 것이고 무색성향 미척법으로 무안입이 설신으로 넘어가는 그 상태를 뭐라 한다? 열반 적정이라 한다. 일체 계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진멸도를 가르치고 고진멸도가 확실히 내가 믿고 진리인 줄 알아버리면은 뭘 넘어가게 돼요? 무 고진멸도 무 안입이 설신이 됐습니까? 여기서 이 믿음이 생겨졌다고 하는 거는 이런 인가도 저기 앞에 인가법도 인가법이지만은 뒤에 뭡니까? 12연기 사성제 우리가 없앨 수 없는 영원한 진리가 있잖아요. 부처님 설파하신 진리 그죠? 모든 대장경의 밑에 베이식은 뭡니까? 12연기와 사성제 대소성을 막론하고 그래서 부처님 몇 월 며칠 날 4월 8일 날 아미타불 48 대원도 12 곱하기 4
내 학생이니까 거의 정확합니다. 제가. 그 IMF 또 뭐 할 거야? 하토도 넉 장씩에서 1, 2, 3, 4, 5, 6, 7, 8, 9, 11, 12까지 있잖아요. 그죠? 알맹이 두 개는 도성제, 멸성제. 껍데기 두 개는 고성제, 집성제, 고집멸도할 때. 그죠? 노경이 쳐다보니까 스님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지요. 이런데 이기는 게 재밌는 기라. 자, 어쨌든 여기서 발심이라고, 초발심이라고 했을 때는 범부의 상태를 벗어나서 상사각의 깨달음에 첫 발을 디디는 상태라, 이 초발심. 그죠? 그러니까 열반경 같은 데는 어떻게 났습니까? 발심 필경 이불별. 발심과 필경은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다. 발심은 뭐죠? 초발심이고, 필경은 뭐예요? 필경심. 필경심을 다른 말로 말합니까? 구경 열반. 정각이라 하는 거죠. 그죠? 구경 열반, 구경심과 초발심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변성정각이라는 거. 그 한경 범행품 제일 끝에 보면 나오죠. 초발심시 적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이렇게 나오고, 80화한경에는, 60화하면은 초발심시 변성정각 이렇게 나와요. 에? 하여튼 이 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보살로 가는 첫 번째 길인데, 여기 아직 정행품은 신심이 무르익어서 청정한 행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큰 대원을 옮겨가지고. 그렇게 발심해서 올라가면 첫 발 디딘 데가 어디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딛지 못하는 성수미 산정품. 거기서부터는 십주 법문이 설해져요. 한경, 여기는 우리 십신 법문이잖아요. 그죠? 십신을 완벽하게 완벽하게 다지고 다지고, 털을 다지고 다지고 해서 집이 사상누각이 안 되도록 다지고 다지고 하는 믿음의 상태가 지금 정행품이잖아요. 정형품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 흔히 다른 종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준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도 정형품이에요. 화장실에 가서도 내 용변을 보고 더러운 걸 씻어낼 때도 내 마음도 저렇게 깨끗해지기를 하는 것도 어디에 나와요? 정형품이 나와요. 정형품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굽었든지 정지가든지 이런 것보다 다 배우는 게 있어요. 뜨거운 데 들어가든지 차가운 데 들어가든지 간에. 오직 오늘 내가 그 정형품 대목 중에 하나 드린 구절이 있었어요. 그죠?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꽃이 피고 뭐 가을에도 꽃이 피고 겨울에도 꽃이 피는데, 저 작은 들꽃이 하나하나 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도 뭐가 열린다? 참 꽃처럼 아름답고 도끼가 없는 남들에게 화려하고 곱게 향기롭게 보이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심화가 핀다는 건, 연꽃이 여기 심장에서 연꽃이 피어야 우리가 어디 안 간대요? 지옥 안 간대거든. 예? 이 심장이 바로 반야 용선 아니에요. 반야. 마음에 연꽃이 피면은, 마음에 이 심장에 연꽃이 피어야 지옥 안 간다. 지옥은 몇 겹이라 했죠? 18겹이라 했죠. 그렇게 여기에 이제 연꽃이 피는 이러한 상태로 가는 걸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완전히 갖춰져서. 이것도 개발이 왜 나오냐? 모두 다 바란다. 뭐를? 큰 원력을 바라는 것에 어떤이 된다. 뭐가? 정행품으로서 초발심했을 때 믿음을 가진 보살이. 그죠? 그래서 영신심자로 믿음을 일으킨 사람으로 하여금 변해 다시 돌이켰어. 무시망념이라. 무시망념이 우리 흔히 뭡니까? 무시무명이라고 하죠. 그죠? 허망한 생각을 한번 그런데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무시무명이라고 하는 거, 강명 지혜가 없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탐심 내고 진심 내고 치심 내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못된 소갈 딱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남인데 악하게 하는 거 보면은 안 봐도 저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아니 기형, 사람이 기형적으로 태어나면 원폭 피해를 당했구나 알잖아요. 부모로부터 당했는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전에 당했는지 뭐 알잖아요. 잠재적으로 내가 기형의 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내 입에서 티 나오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뭔 길이에요? 내가 살아온 업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확실하잖아요. 지금 저는 서울 말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경상도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제 말이 경상도 말씨로 들리는 분들, 좀 업장이 두꺼운 분들이. 그러면은 제가 말이 티 나오는데 서울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심어진 그 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 뽑아낼 수도 있는 이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이 정도 되고 내 말씨를 함부로 못 바꾸는 것처럼 되면은 하나의 업을 산다 싶으면 어떡하라. 야,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시급 하겠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 된다니까. 시급이 왜 나오는 것도. 자, 이래서 이 정행품이라고 행동을 올바르게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수행인데, 행동은 뭘 다시 북돋아 준다 했어요? 믿음을. 그렇게 믿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나오는 행도 더욱더 청정해지고, 그죠? 청정한 행은 하면 할수록 다시 믿음의 뿌리가 더 어떻게 돼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예? 서로 상호 보완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지금 여기서는 뭐 우리가 논문 쓴다든지 글자 안다든지 해석한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한경은 이래 볼 때는 읽는 자체만으로도 괜히 그거 우리 광령이라 해가지고 군대 가서도 그렇고 뭐 어디 어떤 모임에 가서 계속 그 외우잖아요, 그죠? 몇대 광령 해서 사원도 있고 교훈도 있고 그렇잖아요. 계속 읽고 읽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내 인생이 되잖아요. 그 한경은 매일 읽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해결할 게 아니고 계속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이 구절에서 꽃이 피는 사람이 있고 저 구절에서 꽃이 피는 사람. 그러니까 정행품 오는 것 같다. 오늘 정행품인데, 어떤 중생이 약견하게라, 만약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은, 꽃이 피는 것을 보면은, 아까 뭐랬죠? 우리 마음 속에도 그죠? 신통묘지가, 이 신통력이 그냥 이 지혜가 싹 밝아서 모든 사람이 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 피어나길 바라고, 나무가 화려하게 큰 나무 같은 거 살고 나무 굉장히 큰 거나 이런 거 저기 그 저 누구 저기 한 천년씩 조개서 가면 나무 큰 거 있잖아. 백석 옆에 그 뭐지? 해나무 그죠? 그런 거 큰 거 그 해나무 그 꽃이 피면은 백중 무렵에 그 녹두색 꽃이 탁탁탁 연두색 꽃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 밝은 보름날 되면은 그 중에 제일 꽃 중에 왕이 스스로 하늘 북처럼 울려가지고 자명하라. 스스로 운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눈 밝은 까마귀가 와서 이제 탁 따먹는다고.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지만 그 큰 나무에 천년, 몇백 년 되는 고목에 전체 큰 나무에 꽃이 피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사람도 이렇게 몸이 크고 업적이 큰 사람이 장엄대가 있으면 굉장히 부처님처럼 30 이상을 아름답다니까. 그죠? 그 큰 나무에 이렇게 꽃이 피면은 모든 중생들도 저렇게 크게 다 성공 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환희하는 그런 꽃나무처럼 아름다웠으면은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산호 가지 가지마다 그 보름달이 물속에 빛에 열린다 하듯이. 그게 이제 정행품은 그래요. 꽃을 보면은 중생들도 저 꽃 같이 되기를 원하고, 또 괴로운 일을 보면 모든 중생들이 저 괴로움이 하나도 안 당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런 거 읽고 하다 보면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한테 점점 함화되어 가는 거죠, 사람. 그 다음 봐봐요. 기유, 정해. 이미 바로 알았으면은 다시 뭘 해야 된다? 수구한다,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모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행.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된다. 그래, 경계를 지나면서 조수라, 닦는 것을 지어가야 된다. 비지 상운이라, 자비롭고 지혜로운 방편으로서. 아주 그냥 자비롭고 원만하고 지혜롭고 어떻게 내가 최대한의 이 악업 중생이 어지러워보겠다고 노력해야 된다. 예, 비지 상운이라 이런 말이나 지간상수란 말이나 정해상수란 말이나 다 똑같은 말들 아니에요, 그죠? 무장부적이라, 장애에 고요하지 아니함이 없다. 어떤 것이 어제 난처 무재난이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극복해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게 집착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정행품이라고 한다. 욕계묘의인데, 깨달음의 지위에
딛고자 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아름다운 가을이 한번 열리려 하면 꽃에서부터 숱한 비바람을 이겨내고 그죠? 그런 것이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태양볕도 이겨내야 되고 태풍도 견뎌내야 되고 뭐 태풍이 와가지고 떨어져 보면 낙가가 돼버리는 거 낙방이고 예? 결국은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면 필자 성행이라 반드시 뭘 밑바탕 삼아야 된다? 수성한 행동 수성한 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거기에 집착 없는 행이 성행이죠 수성한 행이죠 그러니까 유해 무행이면은 아는 것은 있지만은 정행 행동하는 게 없다면은 허비 다문이라 허망하게 학이나 따고 만다 이거야 그죠?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저는 참 박학 다시 가다 했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박학 다시 간 걸 모르시죠? 선생님 저는 박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이 얇고 다식은 밥을 많이 먹고 이래 박학 다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쪽 앞에 보면 일어났어요. 자, 일로 보세요.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그 내용만 한번 정리해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는 것은 있는데 예, 믿기는 한데 믿음은 갖춰졌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발심한 이유거든요. 그죠? 알지를 못하면은 이거는 맹신이 되는 거라. 안목이 없는 거라. 마치 초발심 장인문의 여보소도 이불기행이라 무지제자 소용 그죠? 가르쳐줘도 무슨 방법인지는 몰라. 그런데 실천은 하려고 실천한데 알기는 환하게 아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달이 박사해가지고 저도 박사하기가 안달이라 모르는 게 없이 알기는 뭘 강사 대놓으니까 많이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네가 믿느냐? 어떤데 환경 보면 깜깜할 때가 많거든. 나 이거 자신 없다. 이거. 난신난해라. 알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든데 알기는 어느 정도 걸로는 알긴 알지만 믿고 실천하려고 해보면 안 되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실천에 옮기거든. 알긴 아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놨냐라면 청량국사하고 함론이 해석해놓기를 그런 사람들은 삿대다 이러놨어요. 믿긴 하는데 알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리석다 하고 예? 알기는 하는데 잔머리는 박학다식에서 많이 돌아가는데 믿음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은 어떻다? 아주 기질이 삿대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말이죠. 대부분 그게 요새 유행이 그쪽으로 삿된 쪽으로 유행을 하는 거예요. 많이 알려고 하는데 알고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보면 골치 아프다 이거죠. 제일 잘 나오는 대목이 보살 문명품에 그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종일토록 수타보라도 자무 반전분이라 하는 거. 자, 대충 정형품 여기까지 해놓고 현수품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형품 여러분들 참고해가 읽으세요.